네, 여기는 동구릉에 있는 휘릉이에요, 휘. 휘릉은 인조의 와이프, 장렬 왕후. 두 번째 와이프예요.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효종이 왕위에 오르니까 대비가 됐어요. 그리고 효종, 현종, 숙종 때까지. 인조가 안 좋아해가지고 애가 없어. 애를 하나도 못 낳았어. 왕실 어른으로서 열심히 잘 했다는 거지.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발생하잖아요. 효종이 양아들인 거지, 양아들. 근데 죽었는데 상복을 1년 입어야 돼, 3년 입어야 돼. 며느리가 죽었는데 상복을 또몇년 입어야 돼, 몇 개월 입어야 돼.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때 옷을 뭐 어떻게 하라고, 입으라는 건 말라는 거야. 안 입으면 안 돼? 뭐 이런 거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오야, 성물들이 굉장히 큰데? 장례 치를 때 잘했겠네. 또 인조하고 같이 붙이지 못하고 여기 따로, 그 당시에도 별로 뭐안 친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1, 2차 예속 논쟁의 대상이 되신 분이에요. 왜 나가고 그래? 그런 거죠. 뭐 예속 논쟁, 그게 뭐씨옷 얼마 더 입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결국은 장쟁을 벌이기 위한 대의 명분으로 사용한 거니까 휩쓸리신 분이지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 하고 울어요.